무슨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세요? 외계인 아니에요? 외계인이세요? 아니에요. 인간. 네, 되게 신박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아사히는 외계인일까? 두둥.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샅샅이 파헤쳐 볼 건데. 뭐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뭐 저는 외계인 아닙니다. 일단 점점 눈치채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겼는데. 네. 아사히 트레저 진짜 외계인? 답변도 굉장히 재밌어요. 닙 트레저 아니고 트레저 행성에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팩트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트레저 혹은 트아이저 아닌 트레저입니다. 네, 저입니다. 아, 네. 다음부터 증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증거 1. 이건 억지죠. 너무 억지다. 깊은 게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아, 나 답이 나왔어. 정유 선수님이 옛날에 했던 말이 있어. 사람이 인중이 있는 이유가 이 천사가 이제 아기가 이제 지구로 보내지기 전에 조용히 하라고. 근데 비의 사이는 너무 앞이 많이 튀어나왔던 거지. 외계인이 세게 누른 거. 그니까. 아, 혹은 외계인 눌렀거나. 아, 뭐야? 나 깊은 거예요, 이거? 그게 없었어요, 이게. 인식 자체가 없어. 인식이 안 돼 있었어. 사실 이건 저도 몰랐어요. 일단 이거는 첫 번째 증거에 불과해요. 너무 약한데요? 뭐. 네, 첫 번째 증거에 불과해요. 오! 야! 오! 오! 야! 야, 진짜 이거? 야, 랩틸리언, 너 도마뱀이네. 야. 뭐 무슨 반응을 다들 뭐. 파충류요? 뭐 이렇게 하세요. 파충류의 외계인인가? 렌즈겠죠. 이거 봐봐, 여기 봐봐요. 손 크게 나오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혀 아닌데? 아닌데요? 봐봐, 나 똑같잖아. 나오잖아요, 손 크게 나와. 봐봐, 나 똑같잖아. 뭔 소리야. 니는 여기서 닌 외계인이야 증거가 확실한 게 이 새끼 손가락을 봐봐. 이 길이가 말이 안 되거든? 이건 원래 그냥 옛날에 그거예요. 부러졌었어요, 옛날에. 그 한 1980년... 아니죠. 아니죠, 한 10년 전이죠. 일단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긴 해요. 렌즈 때문에 늘어났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아, 근데 이게 왜?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야, 대답하세요. 어디다 대는 거야? 나 봐봐요. 종아리도 길어. 종아리도 그냥 각도겠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니죠. 안 올렸잖아. 뭐야? 야! 야, 나 진짜 최대로 올렸어. 야! 아니, 뭘 최대야, 뭐 형. 뭘? 왜지? 왜 이렇게 나왔지? 야. 어? 어? 뭘? 어? 예. 준기 형 몸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럼 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건 이게 해가지고. 와, 진짜 그런 거죠. 좋아? 배경이랑 이게 잘 맞아가지고 그런 거겠죠. 뭘 넌 가만히 보고 있어. 이거 촬영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서프라이즈나 꽃공을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 1도 안 보여. 당황했네. 아니. 뭘 충격 받으셨어요? 다들 왜 그래? 지금까지 너랑 지낸 세월이 내가 진짜 왜 속은 기분이야. 왜 뭐 외계인이면 뭐 안 돼? 외계인이면 뭐 안 되냐? 아, 근데 이건 진짜 내가 억지다. 이거 있겠지. 얘가 코끼리나 만들어 그냥. 근데 점이 있는 건 상관없는데 목에 이 삼각형을 그리고 있고 여기도 삼각형을 그리고 있어. 형, 심지어 얘 엉덩이에도 점 있어. 아, 맞아. 엉덩이에도 점 있어. 아, 나 그거 있잖아. 몬드로 있어. 네. 있잖아. 우리한테 신기하지만 봐봐. 지금 반응을 봐봐. 별거 아니란 듯이 얘기하잖아. 그냥 이거 근데 내 몸이잖아. 내 몸인데 이렇게 안 하겠지. 근데 너 최종 목표가 뭐야? 우리 다 해치는 거냐? 그러니까 외계인 아니라고. 난 트레저로 성공하기. 트레저로 성공하기. 봐봐, 비슷하잖아. 어때? 그러니까 어쩌라고. 너무 비슷함. 이건 뭐야? 증거가 아니잖아. 그냥 비슷한 거잖아. 뭐야 이건. 야! 와! 야! 아, 저 마이크 드랍할게요. 아, 이거는 이 여시 형 사진이 더 무섭다. 이거 여시 형 앞에 있는 여시 형이 더 무섭다. 이거 여시 형 얼굴 없다. 솔직히 누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요? 그니까 몰랐던 거겠지. 너무 멀리서 찍으니까. 사실 몰랐다는 말도 다 준비된 말인 거야. 네, 그냥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넌 핑계밖에 없어. 넌 핑계만 아니야. 가득한 사람인 거야. 핑계 아니라고. 야, 이거 또 입술해가지고. 지금 언제 없어졌는지. 아니 뭐. 그니까 너가 궁금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 전화해요! 엄마! 빨리 짐 싸! 전화하지 마! 엄마 빨리 짐 싸! 아니야 일론 머스크한테 연락해. 엄마, 빨리! 그니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막 이런 주제였어요. 뭐 우주가 뭐 얼마나 넓은지. 핑계대지 마! 아니라고! 지구가 언제 없어지는지. 표정 봐봐. 살짝 웃으면서 언제 없어지는지. 제가 외계인입니다.
맞아요. 얘가 외계인입니다. 공개를 몰랐다니. 그거 한 거잖아. 다 같이 뭐 토론. 근데 너가 외계인이라고 밝혔네. 굳이? 아니까 이거네. 컨셉이지. 형 이거 나 그러면. 굳이? 형 이대로 가다가 내가 들키겠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웃기려고 내가 외계인입니다. 마피아 아, 게임 심리. 마피아 아, 게임 심리. 이 자식이 엄청난 인간이라고. 어쩐지 너무 말랐더라. 아니 뭐 말랐어요. 살이 안 찌더라. 엄청 먹는데 살이 안 찌니까 지구의 음식이 맞지 않는 거야. 알았어. 아니 뭐 코끼리 코끼리. 저희 엄마 아빠 인간이고요. 자, 다음 엄마 아빠 인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당신은 외계인입니까? 맞습니다. 계속. 네, 맞습니다. 번외 질문인데 안녕하세요. 트레저 하마다 아사히에 대해 궁금해가지고요. 오사카에서 개그맨 지망생이었다는 썰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진짠가요? 그렇다면 왜 개그맨에서 갑자기 아이돌을 진로 바꾸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니지, 원래 아이돌이었다니까. 원래 YG였다니까. 그냥 개그맨 길은 없었어. 그냥 아이돌 길밖에 없었다니까. 이분도 무서워서 이거를 비공개로 했네. 혹시나 컨택 될까봐. 해시태그 뭐 아사히 트레저 뭐 트레저 뭐 개그맨 해시태그 개그맨 뭐야 해시태그 궁금 해시태그 사실인가요? 너무 야무지게 해시태그 다 하셨다.